자, 스마일 네트워크. 네. 자, 힘차게 머리를 펴서 앞쪽으로 던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삽을 한 삽 싶으시고요. 자, 먼저 푸십시오. 네, 먼저 잡고 하나, 둘, 셋. 저희 회사는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자이언트 창립 18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8개국 31개 지사에서 300여 명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인천국제물류센터는 오늘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완공 목표를 하고 있으며 완공 후 유통무역업, 특수물류, 전자상거래 3PL 사업을 현대식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해서 운영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 물류 허브 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세계 변화는 하나의 계기에 더욱더 신속하게 대응하며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곳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는 국제물류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번 자이언트 네트워크룹 인천국제물류센터 건립은 2025년 월드베스트 익스프레스 10이라는 비전과 3천억 목표의 달성을 위한 도약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이언트 글로벌 네트워크는 제 회사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애착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회사입니다. 자이언트 네트워크 그룹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한국 내 5개 물류 거점과 해법인 3곳 외에 23개의 직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특성 전문 기업의 선두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3월 인천국제공항 물류센터 완공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는 현재의 주력 사업인 국제특송서비스의 확장 활성화는 물론 수출인 물류 3PL 사업도 더욱 확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발 항공함으로의 인천국제공항 환적을 통한 미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중국의 웨이하이 해상 거점망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상품의 시앤드에어 환적 화물을 유치하여 인천항과 인천공항에 구축된 자체 통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미주대항주 지역으로 물류 서비스를 더욱 확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